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품 리뷰 두 개나 이렇게 올리나요?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선정이 돼가지고 협찬이 되어서 화장품 리뷰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. 더마 팩토리 마이드 20% 세럼인데요. 이 제품은 미백이나 모공, 겨울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저도 이렇게 전부터 몇번 써봤는데 촉촉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30ml 정도 되는데 우선 이 쿠팡에 단독 상품으로 지금 가격도 저렴하면서 피부 관리를 하기에 참 좋은 제품이에요. 요즘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쓰기에 좋아요. 막 생기를 충전해주면서 뭔가 브라이트닝을 주니까 칙칙한 피부를 맑게 해주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후기가 좋던데 이 쿠팡에서 지금 사실 수 있어요. 펌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되게 촉촉한데요. 얼굴에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뭔가 광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명을 틀어놔가지고 이 목이랑 지금 얼굴에 전반적으로 다 발라줄게요. 뭔가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저같이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해도 될것 같고 하얀 피부에도 편하게 쓰셔도 되고 지금 이 제품은 쿠팡에서 팔고 있는데 식약청 고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비타민이 한 종류인 B3가 들어있는데 트러블 케어나 진정, 브라이트닝이나 톤및 결케어에 매우 효과적인데요. 이 바르는 즉시 뭔가 좀 촉촉한 것 같아요. 막 물같이 흐르는데 얼굴에 발라주면 팩을 한것 같이 매끈하고 보송한 피부를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. 속건조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제수 대신에 장미꽃수 64.5%를 적용해서 보습에도 확실히 도움을 주고 피부도 촉촉히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뭔가 화사한 것 같아요. 끈적임 없이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발림성이 좋고 유효 성분만 92.5% 맥스 함량으로 세럼을 제형을 구형을 했는데 필수 성분인 걸 제외하고 유효 성분 95.5%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성분만 하더라도 믿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원료론만 맥스 함량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쿠팡에서 전용으로 판다고 하니까 오늘 구매하시면 배송도 뭐 목요일쯤 된다고 하네요. 오늘이 월요일인데 환한 피부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진정시켜는 데 좋아지고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주니까 민감한 피부도 부담 가지지 않고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유효 성분 맥스 함량으로 믿고 한번 써보세요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